노리호 발사 성공을 세계 7번째로 성공시키면서 한국에서 로켓 발사장을 비롯한 미국 나사와 같은 전문적인 우주기술 연구센터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탐사, 인공위성 개발, 그리고 앞으로 5G 시대 이후 6G 통신망의 시대는 인공위성을 통해 통신망을 공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로켓 발사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세계 각 국가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발사체는 적도와 가까워야 로켓트가 지구 자전을 통한 원심력의 힘을 받아 손쉽게 우주발사체를 우주공간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적도와 가장 가까운 휴스턴에 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이스X 등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가 활발해지면서 인도네시아, 호주 등 남미 등 주요 적도와 인접한 나라들이 세계 각국의 우주발사장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같이 부유하고 톤수가 높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갖춘 나라들은 이러한 나라들의 주요 고객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토의 면적이 좁고 로켓 발사장을 지으려고 하면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 심지어는 이어도 일대의 우주발사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한국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안착시켜 놓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로켓 기술을 전수받았으나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내면서 주요 외신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만간 달 탐사 위성, 달의 궤도를 도는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조만간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중량 로켓 발사 기술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세계 단 7개 나라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국가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고중량 탄도미사일이나 특히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신의지팡이와 같은 핵무기 이상의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한국의 우주로켓 발사 기술 확보, 특히 로켓 발사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장의 후보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현재 수면 아래 가라앉은 암초뿐인 상황이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어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적도와 가까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이어도의 우주로켓 발사장을 짓게 될 경우 지구의 원심력을 이용해 발사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알맞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암초뿐인 상황이어서 인공발사장을 짓기 위해서는 해상 오프쇼어 혹은 인공적인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어도에 로켓 발사장을 위한 인공대지를 개발하여 로켓 발사장을 만들게 될 경우 로켓 발사의 성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상업용 위성 개발 업체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은 인공위성 발사장을 찾아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어도에 이러한 로켓 발사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위성 발사를 유치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켓 발사에는 항공 노선이 지나는지 여부, 또 로켓의 잔해물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웃 국가와 인접해 있으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최근 이어도가 있는 하늘의 관제권이 일본에 속해 있었으나 최근 다시 한국이 되찾아오면서 이어도의 하늘은 한국이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어도는 대양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한국 영토 중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안전한 발사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외딴섬으로 동떨어져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일 각오를 해야 하며 중국과 같은 이어도에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는 국내 대부분의 우주 전문가들이 꼽은 최적의 로켓 발사장 위치로 거론돼 왔습니다. 제주도와 가까워 연구원들의 윤택한 연구환경과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주변에도 인접국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발사 환경이 최적합 지역입니다. 현재 마라도의 인구는 50여 명 수준으로 우주센터 개발을 위한 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돼 유력한 우주센터 후보지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무산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라도는 로켓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접안 시설이 갖춰진 제주도의 운진항과 10km 가량 떨어져 있고, 마라도 자체가 해안선이 매우 가파른 지형 조건으로서 로켓을 해상으로 운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로켓 발사장 개발을 위해선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가파도입니다. 가파도는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마라도보다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섬입니다. 제주도와 떨어진 거리도 2.3km 정도에 불과해서 연륙교를 만들어 손쉽게 로켓 운반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크고 주변에 송악산 등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객 집객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구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가족들이 살 만한 주거지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엘리트들이 한국의 우주연구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파도 인근에는 곧자왈 국제학교 신시가지와 같은 제주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시가지 개발이 이뤄지면서 가족이 딸린 연구원들이 정주할 만한 충분한 고급스러운 환경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파도는 옛 일제의 비행장이 남아있어 예로부터 항공유 충지의 성격이 있었으나 방치돼 있는데요. 한국이 일제히의 흔적을 지우고 이곳에 새로운 우주센터를 지어 가파도와 연계한 세계적 규모의 우주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곧자왈 일대에는 국제학교 설립이 이뤄지면서 해외연구원 유치에도 매우 탁월한 상황입니다. 우주개발을 위한 해외연구원을 한국으로 유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주거환경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제주도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주거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우주센터를 만들려면 극심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된 상황이고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제주도 내 전략시설 마련 계획이 이뤄질 때 극심한 반대 시위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국내에선 환경과 관련된 시위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인인 경우가 많아 아연실색해하는 경우가 발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가파도 우주센터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도 이러한 친중단체들의 반발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호주 다윈입니다. 최근 호주 다윈은 세계적인 우주센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우주로켓 발사 기술이 많이 뒤처진 상황이지만 적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려 세계 주요 우주로켓 상업용 민간위성 발사를 유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우주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주요 과학인력들이 호주로 빼앗기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국내의 극심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과학자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안타까움을 줍니다. 호주는 우리 연구원들이 매우 선호시할 만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환경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자녀들의 영어 교육이 용이하고 또 퇴사 후 현지에서의 취업 등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호주의 한국 우주센터 개발은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의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최대한 국내에서 우주로켓 발사장의 개발을 좀 더 서둘러야 하며 연구원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는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은 비단 순수한 과학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안보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인접국인 중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각종 친중국 단체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